페이지. 몇 페이지? 376페이지 무슨 건? 점유권. 그치? 근데 여러분 점유권은 그지? 점유권은 여러분 점유권은 저번에 제가 수업 시간에 한 거 뭐를 뭐가 시험 문제 나오는가? 점유권은 점유 이론. 무슨 이론? 점유 이론 하고 그다음에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몇 개 있다? 세 개. 와의 뭐 관계 몇 개? 세 개. 근데 지금 여러분 그 1번에 376페이지에 있는 그 점유권 1번 376 1번 1번은 요거란 말이에요. 요거. 요건데 여기서 점유는 어떤 점유자? 비정상. 그치? 여기는 누구? 진정한 권리자. 그치? 그럼 여기는 이제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하면 세 개라 했잖아. 그지? 세 개. 자, 첫째, 선의의 점유자. 무슨 수취권이 있다? 과실 수취권이 있다. 그러면 선의의 점유자는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비정상. 그렇지. 오, 중요하다. 비정상인데, 그럼 물건 회복자가 입증했다. 그럼 물건 돌려주는데 악의는 사용료에다가 뭐, 이자. 그럼 선의는 무슨, 뭐만 돌려주고? 물건만 돌려주고? 자기 것도 아닌데 이때까지 사용연습에도 불러가고 무슨 료 안 준다? 사용료 안 준다. 오케이, 그거, 그거. 근데 악인은 썼으면 이자. 근데 악인데 잘못 없이 쓰지 않았다. 보상 의무 없다. 그게 중요하다, 그지? 그거. 자, 잘하고 있다. 그런 거 자꾸만 생각하는 거네. 그럼 이 물건 돌려주는데 이제 지금 물건은 누구고? 회복자 거잖아요. 근데 물건이 훼손됐단 말이지. 누가 물어줘야 되노? 점유자가 무조건 물어줘야지. 그걸 선의의 자주. 훼손됐을 때, 그지? 훼손됐거나, 선의의 자주 하면 무슨 이? 현존이. 요게 없으면 모든 손해. 그지? 오케이. 오케이. 잘한다. 생각만 그렇게 하면 되거든. 이게 이제 일단은 구구단이 돼 있어야 된다. 382 하면 얼마? 38이 하는데 선생님 가만히 있어 보세요. 가만히 있어 보세요. 31은 3, 31은 6, 33은 6, 24 이러면은 시험 떨어진다고. 맞춰도 떨어지거든. 38이 하면 얼마? 가만히 있어 봐. 가만히 있어 봐. 선생님 내가 어떡하죠? 그러면 시험 떨어진단 말이지.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은 그렇지. 아름답게 이야기하면 기억하고 속되게 조금 질이 떨어지 퀄리티가 떨어지게 하면 뭐 해라? 암기하라 이렇게 한다고. 그 다음 세 번째. 자, 물건 돌려주고 훼손됐다 물어주고 그 다음에 비용이 들었다. 누가? 비용 달라 할 수 있다. 누구도? 악의 점유자. 무슨 놈? 도둑놈도. 그렇지. 그게 중요하다. 이건 선의, 악의 모두 비용사한 청구권이 있다. 비용사한 청구권이 있다. 그지? 요거는 필요비와 무슨 비? 유익비. 필요비는 다시 통상. 필요비는 과실, 수취했다. 요거 달라 할 수 없다. 유익비는 회복자가 선택한다. 유익비는 누가 선택한다? 회복자 선택한다. 이게 이제 쭉 돼야 된다고. 요렇게. 요 세 개고. 그 다음에 이제 점유자가, 항상 점유에서는 점유가 기준이지, 그지? 제소해가지고 점유자가 제소했다는 말은 누가 기준? 점유자 입증해가지고 패소 실패 여전히 자주 타주 자주고 근데 점유자가 지면은 자주 타주는 했을 때 뭐 점유자가 입증하다 실패 뭐 자주고 졌다 무조건 무슨 시부터? 제소시부터 뭐 악의 간주 본다 이래야지 추정하면 틀린다. 그 다음에 소유자가 제소했습니다. 이때는 누가 기준? 점유자지. 여기는 소유자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여러분은 점유자의 무슨 방? 상대방이 제소해서 입증했다. 상대방이 어떻게 했다? 입증. 상대방이 뭐? 입증하면은 제일 첫 번째가 중요하지. 뭐로? 타주로 전환. 판결 확정 시.
판결 확정 시 뭐다? 타주 전환. 그지? 하고 지면은 무조건 뭐 점유자 졌잖아요. 뭐 점유자가 제소했든 상대방이 제소했든 점유자가 졌다. 무조건 무슨 시부터? 제소 시부터는 뭐다? 악이 무슨 주? 간주 본다. 이렇게 한다. 자, 요게 지금 자 1번. 1번. 어른.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제가 이 책 만든 게 아닌데, 다른 선생님이 만든 데 있잖아요. 제가 만들어도 1번 집어넣어 놓거든. 자, 어른. 어른 나와도 누가 출발하노? 갑. 그치? 376. 자, 어른 갑 소유 미등기 가수원과 그 갑 창고를 관리하여 오던 중, 을에게 이를 자기 것을 속이고 2000년 4월 1일 매각하였다. 자, 누구를? 갑거를 누가? 을이 누구에게? 병에게 팔아먹었다. 누구 거라고 속이고? 을 거라고 속이고 2000년 4월 1일 매각하였다. 자, 그러면 좋다. 여기서 누가 기준이 되겠노? 병이 기준이 된다. 이제 샀으니까. 누가 기준? 병. 병이 어떻게? 자, 병은 그러면 샀죠? 어쨌든 누구로 알고? 샀죠? 그러면 샀으니까 매매로 샀잖아요. 자주. 선의의, 근데 누가 소유자? 갑이지. 그러니까 병은 선의의 자주. 병은 뭐의 자주? 선의의 자주. 누가 소유자? 갑. 을의 소유로 믿은 병은 하면 선의의 자주. 병. 뭐의 병? 선의의 병은 2000년, 2001년, 2002년 가을에 사과를 모하였다? 수확하였다. 자, 선의의 병. 누구지만 지금. 문제에서는 우리는 알잖아. 우리는 여기 갑을병보다 우리는 위에 떠 있잖아요. 누가 소유자인데? 갑이 소유자인데 누가 병이 자기 거를 믿고 선의의 점유자 하니까 무슨 수치권이 있다? 과실 수치권이 있단 말이지. 그러면 요거 뭐 2000년, 2001년, 2002년 가을에 사과를 수확했다. 사과 수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여기까지. 근데 2001년 늦가을 병은 노후하여 훼손된 가구 일부를 30만원 들어 수료하여 꼭 끊고, 요건 뭐고? 핵심 단어. 노후되어 훼손된 가구 일부, 노후. 자, 비용. 점유자는 비용 달라 할 수 있죠? 근데 요 수취한 경우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다. 그래서 요 나중에 갑이 입증해서 돌려줄 때 요 지금 노후하여 훼손된 가구에 30만 원은 달라고 할 수 없고 재래식 부엌을 신식으로 개조하였다. 요거는 유익비. 유익비는 누가 선택한다? 여기 회복자. 여기서는 누구? 갑. 그치? 큰 거 적은 거? 적은 거. 그냥 한 개 한 개마다 다 있다고 그냥 쭉 읽어갖고 이제 하면 끝난다. 됐습니까? 예. 수리하였고 끊고 재래식 부엌을 신식으로 개조하였다. 이거는 무슨 비? 유익비. 그런데 2002년 1월 어느 날 병이 창고에서 작업을 하던 중 실수로 창고 일부가 불타버렸다. 자, 나중에 갑이 돌려달라고 하면 불탄 거 물어줘야 되죠. 근데 아까 뭐 선의의 자주죠. 지금 병은 선의의 자주니까 무슨 이익? 현존 이익만 물어주고 불탄 거 전부 물어줘야 된다. 나오면 OX? X. 그렇지. 그렇지. 뒤늦게 이러한 사실을 안 갑은 2000년 4월 1일 병을 상대로 이거겠습니까? 이거겠습니까? 이거지. 소유자가 됐습니까? 갑이 누구를 상대로? 병을 상대로 해서 지금 병 졌지. 그럼 이걸로 판결 확정 시 언제 확정됐노? 2003년 4월 1일부터 타주고 그 이전에는 뭐? 자주고. 제소 시 언제고? 2002년 4월 1일부터 악이지. 그러면 자 다시 맨 끝에 어디다 줄치노? 과실이 중요하다. 요거보다는 여기 요게 중요하다고. 무슨 시? 제소 시 언제? 2002년 4월 1일 됐습니까? 이전에는 사과 돌려줄 필요 없고 이후 거는 뭐가 되니까? 아기가 되니까 수취한 거 뭐한다? 돌려준다. 몇 년? 2002년 4월 1일. 거기 동그라미 해야 되겠지, 그지? 그게 중요하지. 자, 갑니다. 자, 옳은 거. 옳은 거지, 그지?
요거 알면은 이거 다 되는 거다. 이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좋네. 갑은 병에게 202조. 자, 불탄 거 됐습니까? 소실로 불은 모든 손해가 아니고 아까 뭐의 자주? 선의의 자주니까 뭐 현존이익. 병은 수확한 모든 사과 수치할 권리 있다. OX, X, 언제? 아까 졌잖아. 졌죠? 제소시 이전. 언제? 2002년 4월 1일 이전 것만 수치. 이 요건은 반환. 됐습니까? 예. 언제 것만 과실을 수치한다? 2002년 4월 1일 이전. 자, 부엌 개조로 인하여 가옥의 전가가 현존할 때, 자, 선택 누가 안 됐다? 갑의 누구? 갑의 선택. 병의 선택이 아니고 회복자 누구? 갑의 선택. 지금 됐습니까? 예. 그 다음 위 3의 경우 만약 병이 뭐라면 악이라면 병은 청구할 수 없다가 아니고 유익비는 필요비는 과실을 수치한 경우는 청구 못하고 특별 필요비만 유익비는 과실 수치와 관계없이 무조건 달라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병이 악일지라도 도둑놈이라도 유익비 달라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자, 갑니다. 5번. 병은 2002년 늦가을 가옥을 수리한, 자, 2002년 늦가을, 아까 노후돼서 훼손됐잖아요. 그거. 노후하여 훼손, 아까 과실을 수치했기 때문에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다. 그래서 2001년 늦가을 가옥을 수리한 비용 줄치고, 이거 뭐, 통상의 필요비지. 노후에서 훼손. 요거는 뭐를 수치했기 때문에? 과실을 수치했기 때문에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다. 집에 가서 요거 계속 몇 번 본다. 다른 거 안 봐도 된다. 점유는. 어느 거? 요거. 요거 보면은 이게 자동으로 된다. 점유자와 회복자에게. 이게 100% 몇 번 보면 그럼 안 해도 된다. 다른 거. 이게 자유자재로 된다.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생각해도 좋다. 지금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 그 다음에 1번, 2번 여러분 봐주시고, 자, 3번으로 갑니다. 한 페이지 넘겨서. 자, 몇 번? 3번. 자, 여러분 보죠. 우리 수업 시간에 이야기했잖아요. 점유 몇 개? 다섯 개. 자주, 병원, 공연, 선의, 무관심, 점유하면 몇 개? 네 개. 그 다섯 개 중에 몇 번째가 제일 중요? 첫 번째. 자주냐, 타주냐. 그지? 소유여사, 객관적 권한. 자, 갑니다. 점유, 옳은 거. 지금 몇 번 보고 있습니까? 그렇지. 점유자의 점유가 자주인지 타주인지 구별은 내심의 의사가 아니고 객관적 권원 X. 점유자가 주장하였으나 실패했습니다. 여전히 뭐다? 자주. 추정은 깨지지 않는다. 또 나왔네, 또 나왔네. 선의의 타주. 뭐의 타주? 선의의 타주. 모든 손해. 따라오고 있습니까? 예. 그 다음에 악의 점유자가 과실 없이 과실을 수치 못했다. 없이 못했다. 물어주지 않는다. 악인데, 자, 악인데 끊고, 뭐 없이? 과실 없이 못했다. 어디에 동그라미? 없이 못했다. 물어주지 않는다. 4번도 X. 지금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자, 점유를 이전 받은 사람은 앞 사람 거를 승계할 수도 있고 자신 것만 주장할 수 있는데 승계하는 경우는 하자도 어떻게 한다? 승계. 그래서 다 맞는 거 몇 번? 5번 이렇게 한다. 지금 됐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 그 다음 오른쪽 갑니다. 5번. 전부 다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자, 민법상 점유 틀린 것. 자, 추정하면 무과실만 안 들어있으면 된다. 과실 없이 무과실만 안 들어.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자, 그럼 1번. 평온 공연 점유 뭐 한다? 추정. 오. 그지? 매매 계약으로 토지 소유자로서 등기한 자는, 자, 소유자로서 뭐 한 자는, 등기한 자는 통상 이전 등기할 때는 그 토지를 인도받아 뭐 한 거로 본다? 그렇지. 점유한 거로 본다. 적법에게 보유한 거로 어떻게 한다? 추정. 악의 점유자, 아까 꼭 기억한다. 악의 점유, 없이 못했다, 물어주지 않죠. 근데, 잘못 없이 훼손 수치 못했다, 또 나왔지, 또 나왔죠.
물어준다 물어준다 안 물어준다. 그래서 틀린 거 몇 번? 4번. 없이 못했다. 꼭 기억한다. 악인데 없이 못했다. 물어주지 않는다. 오.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 나오는 거고. 그치? 자, 그 다음에 7번으로 갑니다. 4번. 여러분 아까 처음에 풀었죠? 에? 그게 뭐냐면 사법시험 문제거든. 언제? 언제? 2004년 사법시험 문제라고. 맨 끝에 있는 숫자. 몇 년? 2004년 사법시험 문제였거든. 근데 이제 그거를 요렇게 고쳤다고. 그런 걸 이제 요렇게 단순하게 우리는 중개사는. 그래서 아까 그것만 계속 돌리면 그거 돌리다가 그거 아까 설명했죠? 다 알아지면 요거 쉬워진다고. 자, 7번 한번 본다. 4번. 그의 X 건물을 을에게 매도하고 점유 이전하였고, 을은 그 건물을 사용 수익하면서 보정 계량을 위하여 비용을 모하였다? 지출하였다. 갑과 을의 계약 관계가 뭐가 됐다? 무효가 됐다. 그는 아까 저 뭐, 아까 갑거를 을이 자기 거라 속이고 병에게 팔아먹었지만 여기는 뭐가 됐다? 무효가 됐다. 돌려준다. 자, 돌려주는데, 자, 그러면, 을이 악인 경우, 됐습니까? 악이면은 과실이 있다, 없다? 없다. 악이면은 무슨 요 줘야 된다? 사용료. 자, 근데 선의의 을은, 뭐의 을은? 선의의 을은 자기가 지금 사용 수익했죠? 사용 수익 뭐를 수취했다? 과실을 수취했다.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다. 그치? 만약에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데 유익비 누가 선택한 지금 누가 줘야 되노? 갑이 줘야지. 어리 돌려 어리 점유자고. 그럼 누가 선택한다? 유익비는 누가 선택? 갑의 선택에 따라. 현존하는 경우 어른 갑에게 유익비 상한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누가 선택하노? 갑. 그러니까 어쨌든 어른 갑에 대해서 유익비 청구할 수 있다. 3번 정답. 4번. 선의의 어른 갑에서 점유 사용으로 인한 이익 반환을 의무 있다 없다? 없다. 자, 주어 뭐의 어른? 선의의 어른 사용료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어른의 비용 사한 청구는 비용을 지출할 때 적시가 아니고 요거는 물건 돌려줄 때 뭐 할 때? 물건 돌려줄 때 비용 주세요 할 수 있다. 이거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 10번에 10번 틀린 것인데 몇 번? 10번 틀린 것인데 다 못 푼다. 10번에 틀린 건데 2번 악의 점유자는 무슨 점유자가? 악의 10분의 2번 악의 책임 있는 사유로 훼손했다. 자 여러분 악의가 훼손됐다 전 손해지 선의의 자주 자주의 선의 일대만 무슨이 현존이 악의 점자 훼손했다 물어준다 무조건 뭐 전 모든 손해. 근데 거기에 여러분 이 10분의 2번처럼 어디에다 동그라미 하노? 현존 이익 나오면 뭐가 앞에 와야 되노? 선의의 자주가 나와야지. 근데 현존 이익 나는데 악의 점유자가 하니까 무조건 OX X 그렇게 푼다고. 그 다음에 10번에 4번 여러분 조심해야 된다. 항상 유익비 지금 여기를 안 나왔는데 유익비 누가 선택해야 되노? 회복자가 선택. 누가 선택? 회복자. 임대차에서는 누가 선택? 임대인. 전세권 설정 아니 전세권에서는 누가? 전세권 설정자. 머릿속에 유익비 나오면 무슨 자가 선택? 소유자. 지금 됐습니까? 예, 잘 배웠다. 그렇게 해서 그냥 그 주로 나오는 거 여러분 자 금방 문제 쭉 보니까 여기서 점유이론에서는 제일 중요한 건 자주 타주를 가지고 주로 잘 내고 요거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선의의 점유자 과실수치 훼손됐다 선의의 자주 현존이 그 다음에 모든 점유자는 이렇게 물어주고 돌려주고 물어주고 하고 점유자가 가지고 있으면서 뭐 들었다? 비용, 필요비, 유익비. 유익비는 무조건 달라질 수 있는데 남아있어야 되고 누가 선택? 회복자. 필요비는 사용했다.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다. 악의 점유자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거 그 다음 요거. 요거 꼭 기억한다. 무조건 뭐 점유자가 하든 소유자가 하든 졌다. 무슨 시부터?
부터 아기. 근데 만약에 점유자가 입증하다가 실패, 여전히 뭐 자주. 점유자의 상대방이 입증, 판결 확정 시부터 뭐 타주. 요거 기억한, 요 세 개만 기억하면 된다고. 점유. 자, 그 다음에 소유권 넘어갑니다. 무슨 건? 소유권. 그러면 소유권에서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자, 소유권은 점유는 아까 점유 이론하고 회복자의 관계고, 소유권은 여러분 소유권은 항상 이런 게 그지? 소유권은 자꾸만 뭐 특강을 하든 기출 문제 풀이를 하든 뭐를 하든 전부 다 내가 공부한 걸 연결시켜야지. 기출 문제는 기출 거기 끝나면 안 된다고. 그러면 아무 필요 없다고. 뭐 한 걸 연결시켜야지. 그렇지. 모의고사 쳐도 공부한 걸 가지고 연결시키면 60점. 근데 여러분 모의고사 칠 때 어떻게 하냐면은 공부는 공부고 모의고사는 모의고사 치고 있거든. 그러면 공부해도 40점. 안 해도 40점. 석 달 지났다 또 40점. 이렇다고. 뭐 한 걸 가지고 풀어야? 그렇지. 그걸 이제 기억해야 된다. 제가 이때까지 강의를 오래 해보니까 공부할 때는 잘해. 근데 시험 칠 때는 공부한 거는 어디에 맡겨놓고? 전당포. 맡겨놓고 그냥 시험 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공부 안 한 사람도 몇 점? 40점. 잘하는 사람도 뭐 40점. 이렇다고.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공부한 걸 연결시키면 무조건 60점 넘어간다고. 그래서 자꾸만 제가 이제 오늘 하는 거는 문제풀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 한 걸 가지고 풀어라. 그렇지. 자, 그러면 이제 소유권은 뭐를 가지고 내냐면 소유권은 무슨 관계? 상린관계, 취득시효, 공동소유. 여기서 세 개 논다. 한 개, 한 개, 한 개. 세 개. 어? 그러면 자, 여러분 보자. 아까 점유했죠? 소유, 용익. 점유, 소유, 용익. 점유, 소유, 용익. 요것만 해도 물건 확 진다고. 절반. 그래서 공부하는 거잖아요. 점유, 소유, 용익만 확. 자, 소유 간다. 그러면 여러분 또 취득시효에서는 뭐가 중요하노? 점유 취득시효잖아요. 점유 취득시효는 뭐를 가지고 내노? 그렇지. 등기하는데 등기하는 시점이 언제고? 그렇지. 오케이. 자꾸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책 안 보고 공부했으면.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취득시효에서는 지금 점유 취득시효를 가지고 내는데 점유 취득시효의 핵심은 몇 년 땡? 완성 당시에 기재된 사람 등기명의인. 그러면 그 20년 되기 전에 중간에 바뀌어도 관계 없고 바뀌었을 때는 맨 마지막에 뭐 양수인 이후에 바뀌었다 새로운 양수인에게는 주장할 수 없다. 그렇지. 오케이. 그거 기억이다. 뭐 그게 제일 중요. 딱 기억해. 그지? 예. 네. 근데 저는 동물의 왕국 가끔씩 잘 본다. 사자. 사자는 두 번 안 문다. 한 번 딱 해가지고 끝낸다. 근데 사자를 만났을 때 사자보다 900m만 빨리 갈 수 있다. 절대로 안 물리면 사자는 900m 이상 못 따라온다. 헐떡거려가지고. 900m까지는 사자가 전력 질주해서 딱 문다고. 근데 900m를 만에 못 잡았다. 사자는 그다음부터 포기하고 바람만 보고 있대. 뭐 걸어가지고 헐떡거려가지고. 야, 사자는 900m 안에 한 번에 딱 물어서 숨통을 딱 끊는 거지. 공부도 마찬가지야. 공부도 핵심. 그럼 아까 취득시효에서는 뭐 땡 됐을 때 기재된 사람. 그 중간에 땡 되기 전에 바뀌어도 관계 없고 땡 완성 당시의 뭐 최종 양수인 땡 이후에 바뀌었다 새로운 양수인에게는 주장할 수 없다. 오케이. 자, 갑니다. 갑은 을명이 을의 소유 명의로 되어 있는 A부동 20년께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주어 갑이 했다는 거지. 취득시효 누가? 갑이. 그럼 빨리 뭐 해야지? 등기. 근데 그 후 을은 갑에게 취득시효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기 전에 A부동산 소유 명의가 을에게서 누구에게로 병에게 이전되었다. 옳은 거. 자, 이거 요 앞에 대표 사례 이런 거는 중개사에서 안 나오고 다른 시험에서 나온 거거든. 어려운다 말이지. 근데 아까 앞에 그 점유에서 대표 사례는 사법시험 2004년에 나온 거고 요거는 그럼 딱 여러분이 배운 거 가지고 사법시험이고 할아버지고 지랄이고 다 풀린다 이게.
그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뭐가 풀린다? 다 풀린다고, 여러분이. 자, 그러면 아까 했죠? 땡 했을 때 누구? 갑이 땡 했을 때 을에게 해야 되는데, 을이 안 하고 있는 사이에 누구에게 넘겨버렸네? 병. 그럼 병에게는 주장할 수 없고, 을에게만. 그치? 우리 잘 배웠거든. 여러분, 천생이가 정통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통한 때 했기 때문에, 시몬스 침대 가거든. 자, 그럼 갑은. 자, 근데 만약에, 자, 또 했죠? 땡 됐는데, 을에게, 갑이 을에게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사이에 처분해버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병행 주장 못하고, 을에게 해야 되는데, 을은 무슨 불능? 이행불능이라 할지라도 등기청구는 살아있다, 안 살아있다? 돌아오면은 무슨 빠르게? 발빠르게. 아이, 너무 잘 배웠네. 굉장히 어려운 거라고, 그게. 자, 그럼 지금, 을이 병에게 처분하고 난 뒤에 갑은 을에게 취득시효는 이전 등기는 상실한다가 아니고 상실하지 않는다. 살아있다. 돌아오면은 무슨 빠르게? 발빠르게 생략돼 있죠. 자, 후에 어떠한 사유로 을에게 다시 A부당으로 이행이 회복되면 갑은 을에게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맞는 건 몇 번? 2번. 너무 쉽네. 어려운 건데 알면. 돌아오면은 무슨 빠르게? 발빠르게. 그럼 여기서 이제 1번, 2번이 제일 중요한 거지. 땡 지나고 나서 넘겨버렸다. 양수인에게는 주장 못하는데 넘긴 양도인에 대한 등기청구권은 소멸하지 않고 항상 소멸하지 않는다. 1번. 그지? 그 다음 2번. 소멸하지 않고 있는 상태 돌아오면 무슨 빠르게? 발빠르게 하고. 그래서 2번 맞고. 3번. 갑은 병에게는 이후에 이전받은 병에게는 행사할 수 없다. 그럼 갑은 변동시. 자, 아까 을이 갑이 갑이 을에게 행사해야 되는데 을 안 하고 있는 상태에 을이 누구한테 처분해버렸다? 병. 병행위 주장 못하죠. 근데 병이 소유자가 된 시점 새로운 기산점 제2기산점으로 해서 몇 년 땡? 아, 이게 아직까지 남아있네. 그게 4번. 갑은 소유 변동시를 새로운 취득시효 기산점으로 하는 취득시효 다시 취득시효 점유기간에 완성된 경우 병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다. 맞죠? 깨끗하게 확실하게 가슴속 깊이 들어오죠. 예. 어렵다. 골 때리기 어려운 건데 우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잘 배웠다는 거지. 어려운 것도 잘 배웠다는 거지. 그 다음에 5번. 갑은 자신의 취득시효 완성 사실을 을에게 알렸는가 여부와 무관하게 을이 병에게 하면 대상청구권 있다가 아니고 알려야 알고 있으면서 을이 병에게 했다. 그럴 때 그 판돈 또는 수용 보상금 달라 할 수 있다. 먼저 뭐 했어야? 알렸어야. 되겠습니까? 예, 그런가. 여러분, 그죠? 예, 해보니까 아직까지 남아있네. 저번 주 거니까. 이게 만약에 총칙 다 풀고 한 2, 3주 지나서 풀면, 저게 언제 했지? 이러냐. 자, 근데 2번 간다. 갑을병 3분의 1씩. 그럼 이건 취득시험고 이건 딱 보니까 공동소유 문제네. 오늘 한 거 그지? 한번 보자. 갑을병 3분의 1씩 공유하고 있는 토지를 갑이 동그라미 을과 병이 협의하지 않되 배타적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다. 자, 그러면 자 여기까지 하고 있다 해서 그럼 자 동의 없이 배타 과반수도 아닌데 동의 없이 쓰고 있으면 을과 병은 돌려달라 무슨 부 못 돌려주면 사용료 부당이득 손해배상 무슨 만큼. 그렇지. 막 해가지고 문제 가지고 풀면 안 되고 배운 거 가지고 풀으라고. 자,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오해 이거 하는 게 뭐 하는 거냐면은 여러분 배운 걸 연결시켜놓고 배운 걸 연 다음에 만약에 그러면 또 뭐 할 때 모의고사 칠 때도 배운 걸 연결 60점 넘어간대 이거. 근데 사람들은 배운 거는 배운 거고 모의고사 항상 보면 딱 모의고사 치는 거 보면 알거든. 배운 걸 가지고 친다 추가합격. 오 그냥 딱 보면 알거든. 선생님 쭉 읽고 그냥 있네. 저 사람은 그냥 모의고사를 모의고사 치고 있네. 40점 딱 보인다고. 배운 거 가지고. 자. 이에 을은 갑에게 인도를 청구함과 어울러 그동안 갑이 사용함으로는 참 부당이득 지급을 청구하고자 한다. 여기 안에서 판례 부합한 거 옳은 거. 부합한 거는 옳은 것이다. 자, 을은 단독으로 자 전부 돌려달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지. 오 기억 오. 을은 됐습니까? 단독으로 전부를 인도. 을은 병과 공동으로 인도하여야 한다. OX. X. 뭐 때문에 틀렸노? 하여야 한다. 공동으로 해도 된다. 해도 된다. 근데 와 틀려도 옳지. 아 이게 문제 다 안 푼다 이런 거 갖고. 아 이게 치사하지 이런 거 그거 가지고. 그럼 이건 X.
갑은 공유자주는 한 사람은 점유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딱 꼬신데 이게. 어른 갑의 지분에 대해서는 인도 청구할 수 없다가 아니고 뭐 있다 돌려달라는 무슨 뭐 그냥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수업 시간에 저도 이야기했죠. 그제 무조건 돌려달라는 무슨 뭐 전부 오케이. 그러면 기억만 맞고 니언 디귿 틀렸죠. 그제 예. 리얼 갑니다. 어른 무조건 사용료 부당이득 손해배상은 무슨 만큼 그럼 그래서 맞는 것은 기억과 뭐 리얼. 미엄은 왜 틀렸노? 미엄 하여야 한다. 공동으로 해도 되는데 공동으로는 하여야 한다 때문에 틀렸지. 할 수 있다 하면 맞다. 치사하다 그지? 예. 그 다음에 1번은 요 옆구리인데 됐습니까? 1번은 옆구리인데 선량한 의무자를 부담하지 않는 거. 그럼 전부 다 이걸 줄여서 무슨 주의무라노? 선관주의무라고 그러거든.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무인데 무조건 모르겠다 선관주의무 하면 되고 우리 민법에서 가족법은 많다. 가족법 그냥 이 주의무는 이 옆구리인데 무슨 꾸리? 옆구리는 뭐 할 때만 하는 거고 문제풀이 할 때 하는 거지. 옆구리는 수업시간에 다 못한다고 선생이. 근데 자 이거 잘 봐라. 주요무에는 두 가지가 있대. 예? 선량한 관리자 로스 주요무와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요무. 금방 이거 29에 나왔나? 이게 29에 나왔나? 나왔는데 이거 수업 시간에 안 한 거거든. 근데 무슨 구리에? 옆구리에. 옆구리 이렇게 쑥 나오는 거 한 두 개 정도 있다. 그런 거는 여러분이 기본으로 뭐로 풀어야 되냐면 리걸 마인드. 무슨 마인드? 리걸 마인드 이게. 법적인 사고. 이게 하다 이제 시스템 잘 하다 보면 하는데 여러분은 무조건 나왔다. 뭐 유상이든 무상이든 무슨 주의무다? 승관주의무다. 예. 원칙. 근데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무는 우리 그 가족법은 시험 문제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재산법은 딱 한 게 무상임치에서 공짜로 물건 맡기는 거. 철수 엄마가 생활비 아끼려고 메가마트, 홈플러스, 이마트 가서 일주일간 물건 쓸 거, 싼 거 사가지고 들고 오다가 근데 생활비 아끼기 위해서 갔기 때문에 차도 안 몰고 뭐를 타고 버스를 타고 갑자기 내렸는데 똥이 마렵대. 뭐 마렵다고? 관리권의 힘을 빡 주고 나오는 걸 막으려고 해도 나오는 똥의 압력을 막을 수가 없다 이게. 가니까 좀 있을까? 얼굴이 노리팅팅해지면서 오늘 집이 왜 그래 뭔지 그러면서 아저씨 욕 마음속으로 태바가지 하잖아요. 가까운 데 집을 넣지 어디에 잘 해주지도 못하면서 집도 이런데 멀리 하는데 늘 잘 가는 뭐가 보인다? 슈퍼. 염치 불구하고 아줌마 내가 물건 사가 오는데 똥이 마려워서 볼 좀 봐야 되겠어요. 아줌마 내 물건 좀 맡아주세요 하니까 슈퍼 아줌마 딱 보니까 누구 어디 파는 거 자기 집에 파는 걸 어디서 사가오면서 맡아오라고. 아줌마 열 받는다 안 받는다? 그래도 그게 참아야 된다. 장사하는 사람 왜 물건 떨어지면 그거 화냈다고 나중에 다음에 우리 집에 안 오고 옆집으로 가기 때문에 열 받지만 거기 놔놓고 갔다 오세요. 그럼 철수 엄마를 뭐라 하냐면 임치인 무상 임치인 슈퍼 아줌마를 수치인 이렇게 했거든. 그런 경우는 그 무상임치에서 슈퍼 아줌마 수치업은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무가 있다고. 그럼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무는 어떤 경우냐 하면은 슈퍼 아줌마가 슈퍼만 하면 되는데 부식가게도 같이 한다고. 오뎅도 팔고, 대파도 팔고, 쪽파도 팔고, 꽁치, 뭐, 고등어, 뭐, 피조개, 그 다음에 뭐 바지락 조개 다 판다. 두부, 뭐, 안 파는 게 없다고. 근데 아저씨는 주로 배달하고 아줌마는 파는데 아저씨는 낮에 배달 간다고 갔다고 어디 퍼졌는지 막걸리 문제 나타나지도 않대. 이게 아줌마 돈 받고 물건 팔고 돈 받고 물건 팔고 하고 있는데 아까 철수 엄마 놔놓고 갔다 오래 했잖아요. 한데 철수 엄마가 볼일 보러 와서 아줌마 내 물건 주세요 하니까 저기 있잖아요. 한데 누가 들고 가고 어때.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요 뭐 다 했다 안 했다? 했다. 했다. 정신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자기가 처한 상태에서 주요물을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요. 돈 받고 물건 팔고 돈 받고 물건 팔고 하고 보니까 누가 들고 가고 없다.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요물 다 했다 안 했다? 했다. 근데 물건을 들고 가는 걸 보고 가만히 있었으면 그건 주요물을 뭐 위반. 그러면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요물은 정도가 높다 낮다? 낮다. 딱 한 개밖에 없다. 무상임치에서 슈퍼 아줌마. 무상임치에서 뭐 수치인의 의무. 수치인의 의무. 이거 요거 잘 나온다. 여기는 안 나왔지. 요걸 바꿔서 요걸로 낸다. 되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그 다음에 아까 슈퍼 아줌마가 승관주요물이라고 한다면 됐습니까? 안테나를 어디에 꽂아놓냐면 물건에 꽂아놓고 돈 받고 물건 팔고 물건이 있는지 보고 돈 받고 물건 주고 물건이 있는지 한번 보고 이게 무슨 주요무? 승관주요무라고. 안테나를 어디에 심어놔야? 그렇지. 그게 무슨 주요무다? 승관주요무. 그러면 여러분 우리 재산법에는 뭐 유상이든 무상이든 무조건 무슨 주요무? 승관주요무. 민법 100%. 근데 요 자기 재산과 동일 딱 한 개 요거 한 개밖에 없고 그 다음에 또 아까 누구? 자기 물건. 누구 물건? 자기 물건. 뭐? 소유권자. 소유권자는 자기 건데 자기가 뭐 잃어버려도 관계 없잖아요. 주요무가 높다 낮다? 낮다. 뭐 잃어버리니 말지. 자기가 잘못했으면 자기가 잃어버리는 거지 뭐. 그러니까 딱 여기서 선량한 관리 의무를 부함하지 않는 사람 하면 무슨 권자? 소유권자. 가 누구 물건? 그렇지. 이건 리걸 마인드지 뭐 어떻게 수업 시간에 가르쳐주고 이게 없다. 옆구리란 말이야 옆구리. 나 이제 요거 대신에 나오면 원래 이게 나오거든 이게. 무슨 아줌마? 나머지는 모르겠다 승관. 근데 뭐 아까 요 소유권자라든가 안 가면 상속인은 뭐 뭐요 뭐 상속인은 뭐도 누구 물건처럼. 그렇지 자기 재산 것도 낫다고. 지금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 2번 384 2번 틀린 거 5번이지 여러분 경계표 및 담의 설치 비용은 무슨 반이지? 절반 인데 서로 협력해야 할 뭐가 있다? 의무가 있다. 그치? 너무 쉽죠? 그런가. 그 다음에 3분의 1번. 자, 여러분 그죠? 자, 경계표 및 담의 설치는 민법의 무슨 반? 절반. 측량은 면적에 뭐하여? 비례. 근데 다른 관습이 있으면 뭐가 우선한다? 관습. 그치? 그게 1번. 서로 인접한 통상의 경계표를 설치하는 경우 측량비용을 제외한 면적비용은 다른 건 쌍방이 면적에 잘못했죠? 거꾸로 됐죠? 측량비용은 뭐? 면적 경계표 및 담은 무슨 반? 절반 그렇게 한다고 그지? 예. 나머지 여러분이 봐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또 4번에 5번 몇 번에 5번? 자 근데 여러분 자 경계선 부분의 건축은 몇 미터 이상 거리를 둬야 되나? 0.5미터 반미터죠. 근데 저번에 설명했잖아요. 몇 센치? 20센치 50센치 뛰었는데 20센치 막 뛰어갖고 짓고 있으면 뭐 철거 청구 공사 중지와 함께 철거 청구. 근데 이미 완공되었다 또는 1년이 지났다 철거 청구할 수 없고 무슨 배상만? 그렇지. 그게 5번 4번에 5번 경계선 부근의 건축 시 경계로부터 반미터 있는 거리인데 이를 위한 경우 완성된 후 완성되어 버렸다 뭐 없다 철거 없다 없고 무슨 배상만 손해배상만 그지 그다음에 자 그다음에 이제 5번은 주위 토지 유상과 무상 유상은 처음부터 길이 없거나 있어도 충분한 기능 편리하다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근데 무상 불할 일부 양도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전세 건축 해줬잖아요. 그게 포인트라고. 포인트를 기억하고 있으면 포인트가 다시 문제로 나온단 말이지. 그럼 분할 일부 양도 하면 뭐? 무상. 무상은 누구? 당사자. 승계인은 무슨 상? 그렇지. 그게 5번에 2번. 어디에다 동그라미?
그렇지. 분할로. 분할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를 뭐 양도한 경우, 분할하고 난 뒤에 양도한 경우 하면 양수인은 승계인이지. 승계인은 무슨 상? 유상. 승계인이라는 말을 안 쓰고 여기는 분할 이후에 누구? 양수인이지. 그지?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5번에 1번, 그거 조심하는데, 5번에 1번. 자, 요거 한번 보는데, 그럼 자꾸만 집에 가서 그거 하면서, 저거는 이제 뭐, 시간이 많으면 다 해드리지만, 그지? 다. 5번지를 뭐라 했노? 권자, 권리자, 지소유자. 권자는 지소유자에게 보상 의무가 있다.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또 권자는 이렇게 어쨌든 주위 토지 통행할 수 있잖아요. 그럼 주위 토지 통행하는데 6번지 지소유자는? 무슨 소유자는? 지소유자. 통행지 소유자는 자기가 소유권을 행사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소유, 자기 토지니까 행사하는데 이렇게 소유권을 행사했는데 요 통행권자의 통행이 방해된다고. 방해되면 철거 청구할 누가 우선하냐면 통행권자가 우선한다. 소유권보단 뭐가 우선한다? 통행장애는 소유권으로서 여기에 공작물을 설치하면 그걸 공작물이 통행에 방해되면 철거 청구할 수 있다. 하고 또 지소유자는 철거해야 할 뭐가? 의무가 있다. 그게 어디 있냐면은 그 5번에 1번. 주어. 권자는 통행에 방해되더라도 철거 없다가 아니고 뭐 있다. 자, 그럼 다시. 지소유자의 소유권 행사와 통행권이 충돌하는 경우에 뭐가 우선한다? 통행권이 우선한다. 권자가 철거 청구할 수 있고, 됐습니까? 그 소유권으로 행사한 방해물을 제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결국 지소유자의 소유권 행사와 통행권자의 통행권은 어느 게 우선한다? 통행권이 우선한다. 지금 됐습니까? 예, 그런가. 그런 것 정리하고. 그래서 전부 다 주위 토지 통행권 나왔죠, 그지? 예. 그럼 다 됩니다. 그거하고, 그거하고, 6번도 마찬가지. 늘 수업 시간에. 여러분이 그러니까 얼만큼 여러분 수업한 게 뭐 잘 배웠다, 못 배웠다가 아니라 정상적으로 공부가 됐다는 거지. 주위 토지 처음부터 길이 없거나 길이 있어도 충분한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는 경우 당연히 토지 발권이 없고 편리하다는 것만 가지고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통로법은 건축법상 도로법과 관계없이 뭐에 따라 용도에 따라 이거 저거 안 만들었습니다. 저거 안 만들었는데 다 있잖아요. 그지? 하고 그 다음에 통로는 건축법상 도로법과 관계없이 뭐에 따라 용도에 따라 맞습니까? 예, 용도에 따라 하고 그 다음에 또 통로법은 현재 이용 상황만을 고려해야지 장래 이용 상황까지 고려하는 것은 아니다. 더 많은데 그거는 다 안 나오고 사법시험에 나오고 중개사. 자, 간다. 6번 386 통행권에 관해서 핵심 단어 충분한 기능. 그게 와야지. 길이 있어도 충분한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한 경우는 인정된다. 장래 이용까지 대비하여 정할 수 있다가 아니고 뭐 없다. 바로 나오잖아. 딱 이게 한 문제 1분 한 10초 20초인데 30초 안에 끝내야 된다고. 몇 초 안에? 몇 개를? 아니 30초를 끝내는 게 이런 게 한 10개 이상 있어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딱 몇 번? 2번 틀렸네. 뒤에 안 본다고. 내가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 3번 한번 보자. 3번 개설비용은 뭐 권자가 부담해야지. 그지? 그 다음에 지소유자가 아까 소유권 행사한다. 소유권 행사는 할 수는 있지만 만약에 권자의 통행에 뭐가 되면은 방해가 되면은 그렇지. 지소유자가 방해가 되는 축조물을 자기는 무슨 권으로서 행사하지만 소유권으로 행사하지만 권자의 통행에 방해되는 경우 통행권은 본래 기능을 발휘하게 통행지 소유자 철거 의무를 뭐 한다? 부담. 그러니까 주위 토지 통행은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제 이 기출 문제를 풀어보면 우리가, 아, 무슨적으로 공부했구나. 그렇지. 체계도 있고, 정상적으로 공부했고, 우리가 공부한 수준이 절대로 낮은 게 아니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배운 것만 앞으로 더 뭐 열심히, 새로운 거 할 필요 없고, 배운 걸 더 열심히 하면서 그거 잘 따듬으면은 뭐, 무슨 합격.
그렇지. 그런 것 때문에 오해하는 거지. 새로운 걸 아는 게 아니고 확인. 그 다음에 시효취득할 수 없는 거. 여러분 시효취득할 수 있는 거 대봐라. 소유권, 용의물권, 질권, 가무무. 그 외에는 취득시할 수 없다. 다시 소유권, 용의물권, 질권, 가무무, 분묘기지권. 그래서 취득시할 수 없는 거 어느 거? 바로 나왔네. 저당권 1번. 그지? 근데 여러분 그거 조심해야 되지. 4번.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은 취득시할 수 없고 일반재산은 취득시할 수 있다. 그럼 일반재산 취득시효는 했지만 뭐 하기 전에? 등기하기 전에 행정재산으로 되어버리면 취득시할 수 없다. 오케이. 그 다음에 여러분 토지가 누구 토지인지 뭐 알 수 없어도 취득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심지어는 국가 토지도 취득시할 수 있죠. 국가가 무슨 재산만 아니면. 그렇지. 오케이. 자, 갑니다. 8번. 전부 다 여러분 8번, 9번, 10번. 여러분 등기부 취득시효는 거의 안 나오고 전부 다 무슨 취득시효다? 점유 취득시효지. 점유 취득시효는 딱 제일 중요한 거. 아까 뭐? 완성 당시에 20년 땡 됐을 때 기재된 자. 그럼 20년 땡 되기 전에 중간에 막 바뀌었다 바뀌어도 관계없고 최종 양수인. 근데 땡 지나고 나서 바뀌었다 새로운 양수인에게는 주장할 수 없다. 끝. 그것만 쫙 그것만 지고 있어도 취득시효 나온다고. 지금 됐습니까? 예. 자 갑니다. 옳은가. 자 주어 1번. 점유자는 자주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가 아니고 뭐 없다 추정하니까. 그 다음 자 20년 되기 전에 진행 중에 핵심 단어 뭐 중에 진행 중에 쭉쭉쭉 바뀌었다 바뀔 수 있다 없다? 있다. 후 끊고 후 시효가 완성된 경우 완성자는 바뀌었을 때 무슨 양수인 최종 양수인에게 최종 등기 명의자에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맞는 거 몇 번? 2번. 3번. 자 여러분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꼭 등기 안 해도 모든 게 적법으로 변합니다. 뭐? 모든. 자 몇 년 땡? 20년 땡. 어떤 점유자? 정당한 점유자로 변한다. 몇 년 땡? 20년 땡 됐습니다. 주어 끊고 완성된 점유자는 자 여러분 땡 하니까 지금 소유자가 소유권 뺏길 것 같거든. 그러니까 막 그 점유한 토지에 뭐를 철조망 설치하고 막 담장 설치하고 하면은 그런 경우는 누가 더 우선하냐면 누가 점유자가 정당한 아직까지 소유권 이전 안 받았기 때문에 소유자는 아니죠. 몇 년 땡 하니까 소유자가 나중에 알고 막 담장에 설치한다고 판례가 그러면 정당한 점유권을 가지고 철거 청구할 수 있다. 무슨 걸 가지고 점유권을 가지고 그렇지 그거 시효가 완성된 점유자는 3번 8번에 3번 토지 소유자가 완성 후에 당의 토지에 무단으로 담장 등을 설치하도 철거 청구 없다가 아니고 뭐 있다. 뭐를 가지고 점유권을 가지고. 그다음 만료 흙 끊고. 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명의신탁 이렇게 해가지고 됐습니까? 자 근데 일단은 땡 다시 뭐 땡 됐습니까? 땡 다시 뭐 땡 했을 때는 만약에 신탁되어 있을 때는 무슨 탁? 신탁되어 있을 때는 누가 소유자냐면 수탁자가 소유자다.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땡 됐는데 누구? 땡 됐는데 그럼 누가 소유자? 수탁자지. 그럼 수탁자에게 빨리 뭐 해야지? 등기해야지. 안 하고 있는 사이에 신탁자에게 넘어가 버렸다고. 그럼 소유자가 바뀐 거. 항상 신탁은 신탁하면 누가 소유자? 수탁자인데 소유권 이전. 그 다음 또 다시 되돌아갈 때도 무슨 권 이전? 소유권 이전. 이렇다고. 그럼 땡 했을 때는 누가 소유자? 수탁자지. 만료 후에. 그럼 누구한테 등기 청구해야 되노? 수탁자. 안 하고 있는 사이에. 됐습니까? 안 하고 있는 사이에 누가 이게? 신탁자에게 넘어가 버렸다. 그럼 무슨 권 이전이다? 소유권 이전. 아까 신탁도 무슨 권 이전? 소유권 이전. 다시 찾아올 때도 신탁 때 넘어갈 때도 말소가 아니고 소유권 이전이다.
그럼 소유자가 바뀐 거로 본다고. 그러면 자, 땡 했을 때 누가 소유자? 수탁자지.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뭐 신탁자에게 적법하게 이전받은 신탁자는 아니면 유한 신탁이다. 그럼 누가 소유자가 됐다? 신탁자. 신탁자는 완성 이후에 이전받은 사람은 그대로 뭐다? 유효. 그래, 거꾸로, 거꾸로. 주어, 주어, 주어. 주어. 신탁자는 대항할 수 있다지. 조심해야 된다. 점유자는 신탁자에게 대항할 수 없지만, 주어, 주어, 주어. 점유자는 아까 지금 완성 이후에 바뀌었죠? 소유자 바뀌었죠? 누구한테 이전됐노? 신탁자. 그러면 완성 이후에 이전받은 사람은 그대로 뭐다? 유효고. 점유자는 신탁자에게 주장할 수 없다. 근데 이건 점유자가 아니고, 주어가 뭐가 주어고? 신탁자는 유효죠? 그래서 점유자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한다. 주어, 주어! 주어, 주어가 어느 게고? 명의 신탁자는 이전 받은 양수인이지. 양수인은 점유자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지금 됐습니까? 예. 아, 그게 4번 골 때리기 어려운 질문이다, 그거. 그래서 맞는 건 몇 번이고, 그지? 2번. 옳은 게 어렵다. 그 다음, 완성으로 이전 등기를 격려받은 자. 자, 완성으로 이전 등기를 격려받은 적법한 점유자지. 언제부터 소유자고? 점유 개시 시. 점유 개시 시. 그러면 만약에 점유 개시 시부터 소유자이기 때문에 점유하면서 뭐를 받았다? 차임. 누구 거? 점유자 거지. 취득시효 완성 점유자 거지. 원소유자 거? 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한다. 아, 되겠습니까? 예. 어려운 건데 다 해결되잖아요. 진짜 어려운 거 나온다. 10번. 10번 요거 꼭 한 개씩 나오는데 작년에 이거 안 나왔다. 근데 올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올해. 자, 여러분 요거 한번 보자. 요거 뭐냐면은 항상 이거 나올 때는 뭐가 나오냐면은 여러분 날짜 나오면은 아까 날짜, 아까 그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했잖아요. 그지? 사후시험. 아까 점유 처음 푸는 거. 그거는 아까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인데 문제가 한 개가 아니라 한 네 다섯 개 있잖아요. 그지? 그런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거 뭐 나오냐면은 자, 고개 들고 문제부터 봐가지고 하면 안 되는데 어머나 막 어떤 사람은 문제부터 읽고 있거든. 딱 보면 문제부터 읽죠? 앞으로 합격. 딱 시험 올리세요 하면 딱 한 손 올리고 올리세요 하면 요 손 올리고 안 그러면 요주인물 되면 옆에 와서 서 있으면 골 때리잖아요 또. 그지? 그 볼 때 뭐라 하면 문제를 읽는 게 아니라 아 이게 뭐 어디에 주소가 어딘지 그게 제일 중요하다. 그럼 이거는 어떤 경우냐면 이런 거 나오면은 자 여러분 그죠? 갑의 물건을 만약에 을이 샀다고 을이 사가지고 이전 등기해야 되잖아요. 갑의 물건을 만약에 을이 샀다 했는데 아직 등기 안 됐다 그러면 등기청구권 있죠? 근데 등기청구권은 채권적이죠? 매수인. 근데 점유 안 하고 있으면 몇 년이면 소멸한다? 10년. 근데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 몇 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계속 청구할 수 있죠? 근데 그 사이에 갑이 병에게 처분해버렸다고. 그러면 등기, 무슨 매매? 이중매매 해가지고 누가 소유자? 병. 어른 등기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 이렇게 되죠. 맞습니까? 예. 근데 누가? 근데 점유는 누가 하고 있다, 지금? 을이 하고 있지. 근데 병에게 등기해버렸다. 누가 소유자? 병. 그지? 근데 을이 점유한 지 몇 년 지났다? 20년. 하면 취득쇼. 그러면 중간에 뭐가 바뀌어도? 점유자가 우선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잘 나온다고. 다시, 을이 샀다. 인도받았다. 매매로 인한 등기청구권은 원래는 몇 년이지만 10년이지만 점유하고 있으면 몇 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여전히 할 수 있죠. 그 중간에 근데 누가 병에 팔아버렸다 등기해줘버렸다 무슨 매매 누가 소유자 병 그러면 어른 매매를 가지고는 주장할 수 없다. 이제 몇 년 되면은 취득시효를 가지고 병에게
땡 하면은 여전히 누가 소유자가 돼 있다? 병. 병에게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한다고. 그런 그게 무슨 매매와 와 등기청구권과 취득시효 복합적인 거거든. 자 한번 보자. 갑이 아니고 요거는 A는 B의 토지를 매수하여 92년 2월 1일부터 등기 없이 2014년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자 그럼 자 B 거를 누가 샀습니까? A. 그죠? 아 어렵다 이러면은 그럼 C로 가면은 뭐 헷갈리잖아, 그지? A, B, C, A부터 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B 거를 몇 년에 샀다? 92년. 그럼 몇 년이 돼도 10년 돼도 등기청구권 여전히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만약에 뭐 하고 있다면 점유하고 있다면 뭐로? 매매로, 그지? 그럼 만약에 했는데 지금 92년 그 다음에 2년 12년 해가 몇 년 지났네? 20년. 그럼 A는 지금 만약에 C가 개입 안 하면은 A는 B에게 매매를 가지고도 주장할 수도 있고 만약에 뭐 하고 있다면 그렇지 매매로는 몇 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근데 지금 20년 지났죠? 그럼 매매를 가지고도 행사할 수 있고 그 다음 무슨 시효를 가지고도 취득시효를 가지고도 되겠습니까? 예, 20년은 언제고? 2012년 2월 1일이지 취득시효는 2012년 222 지금 됐습니까? 예. 자 갑니다. A와 B에 대한 매매로 인한 이전 등기청구권은 2002년 2월 2일 시효로 소멸한다가 아니고 소멸하지 않는다. 핵심 단어 본문에 현재까지 점유. 뭐까지 점유?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매매로 인한 지금 1번은 그럼 매매로 인한 등기청구권을 가리키고 있죠. 매매로 인한 등기청구권은 몇 년인데? 10년인데 점유하고 있으면 20년이 지나든 10년이 지나든 소멸하지 않는다. 지금 됐습니까? 예. A가 매매로 인한 점유를 개시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그 점유는 자주로 본다. 아니죠. 불분명하다. 뭐로? 자주로 추정. 여전히 뭐 불분명하다. 뭐로 추정? 자주로 추정. A가 입증하다가 무슨 패? 해도 뭐다? 자주.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그럼 C가 2010년 9월 9일 X토지를 B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 취득했다. 무슨 매매고? 이중매매지. 그럼 이거는 매매, 그럼 A는 매매를 가지고는 안 되지만 무슨 시효를 가지고? 취득시효를 가지고 지금 몇 년이니까? 2014년 현재니까 언제 취득시효 완성하노? 2012년 2월 2일 하니까 A는 자 3번 A는 X토지 시효 취득할 수 없다가 아니고 뭐 있다 몇 년 되기 전에 바뀌어도 20년 되기 전에 바뀌었지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그 다음에 3번 A가 2013년 3월 3일 D에게 X토지를 뭐하여? 매도하여 그럼 자 몇 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점유를 이전해도 그런 경우는 자 요거는 요 조심해야 될 게 지금 A가 몇 년? 20년 2012년 2월 2일 이게 완성했잖아 그지? 그러면 A가 바로 주장해야 된다고 근데 하고 난 뒤에 점유를 다시 누구에게? 누구에게? D에게 해도 이런 경우는 D는 직접 안 되고 A를 뭐하여? 대위하여 취득시효 주장할 수 있다. 그럼 A가 2013년 3월 3일 D에게 매도하여 점유를 이전한 D는 완성을 이유로 B에 대하여 직접이라는 단어 때문에 틀렸다. 직접 안 되고 A를 뭐하여? 대위해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점유는 승계하지만 뭐는 승계하지만 점유 여전히 20년 이제 지났죠. 그래서 취득시효 주장할 수 있는데 점유는 승계하지만 효과는 승계하지 않는다. 효과는 A를 뭐하여? 그렇지. 그래서 4번에는 틀린 이유가 뭐 직접. 그 다음에 5번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근데 원래는 4번으로 했거든. 옳은 거. 몇 번? 4번으로 했는데 그 밑에 해설 안 본다. 근데 그 당시에는 어쨌든 모두 정답으로 했다. 요것도 뭐 한 거? 틀린 거로 했다고. 근데 이제 주어가 뭐냐면 D가 행사하는 거는 맞다.
D가 행사하는 건데 D가 직접 행사하는 건 맞잖아요. 근데 중간에 A를 뭐 하여? 대위하여. 그게 이제 생략되어 있다는 거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4번으로 답해야 되는데 무슨 답 없음? 정답 없음. 다 틀린 거로. 되겠습니까? 예. 직접 A가 직접 청구하는 것은 맞는데 뭐를 하여? A를 뭐 하여? 대위하여. 그렇게 그래서 틀린 거로 이렇게 돼요. 그게 치사한 거지. 어쨌든 여러분은 그냥 뭐 D는 A를 뭐 하여? 대위하여.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 5번 E가 2014년 4월 4일 X토지 청구권에 뭐 가등기한 경우 A는 더 이상 쇼취득 없다가 아니고 뭐 있다. 왜? 가등기 그 자체는 어떤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다. 처분이다 처분 아니다. 처분 아니다. 처분한 것 같으면 주장할 수는 없지만 가등기는 뭐 한 게 아니다. 처분한 게 아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 것 같아요. 잠깐 쉬었다가 계속합니다.